네, 감사합니다.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. 저희가 오늘은 재벌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결의대회를 갔는데요. 옆에는 오랫동안 싸워오신 노동자분들이 이재용 이렇게 등신대라고 하더라고요. 많이 보신 인물들이죠.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박근혜 뒤에 숨은 재벌 가면을 벗겨라 재벌 청수 구속 촉구 노동자 시민 결의대회 이렇게 긴 이름의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소비자일 때는 정말 사랑받는 고객이죠. 그런데 취업하거나 노동자로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기업입니다.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기업들, 재벌들의 모습은 정말 무능했고 탐욕적이었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. 저희가 이곳에서 우리의 촛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박근혜에게도 보여주고 또 재벌 청수에게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재벌 청수들, 재벌들의 가면을 벗겨라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. 네, 시작해도 될까요? 네, 그러면 네 오늘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짜 몸통인 재벌 청수도 구속하는 결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좀 박수를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처음에는요 민중의례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재벌에 맞서서 싸우다가 희생되신 노동자들 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과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좀 부르고자 하는데요.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묵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동 묵념. 바로